안녕하세요. 사모꽃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피여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물달팽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구피와 불의옥잠이 살고 있지만 물달팽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항에 구피 새끼를 분리시켜주고 달팽이 제거에 들어갔습니다. 물달팽이는 번식력이 좋아서 한두 마리만 있어도 한 달이면 그곳을 점령하고 맙니다. 불의옥잠을 사다 어항에 넣었는데 그때부터 번식하기 시작한 걸 보니 잎과 뿌리에 알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물달팽이가 이곳까지 와준 것이 대견스럽고 귀여웠는데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어항을 깨끗이 씻어서 새 물에 구피 새끼를 넣어주고 어미 구피 어항도 청소해 줬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분리해 키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구피는 자기 입보다 작은 건 잡아먹는데 배가 고프면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새끼를 잡아먹다 보니 끔찍하지만 본능이니 어미를 탓할 순 없죠. 물달팽이를 보이는 대로 분리했습니다. 보이시죠? 물달팽이 알들입니다. 불의옥잠 여기저기에 많이 붙어 있네요. 어디 붙어 있나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꽤 많은 알이 붙어 있어요. 불의옥잠의 잎과 뿌리에 붙어 있는 알에 물을 뿌려 제거해주고 제거되지 않는 잎은 따서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끈적끈적 알주머니들이 징그럽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아직도 잡지 못한 작은 물달팽이들이 어항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잡히지 않기에 그냥 뒀습니다. 좀 커지면 계속 잡아내야겠어요. 물론 수시로 불의옥잠 잎도 확인해야겠지요. 구피는 비교적 키우기가 쉽고 번식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깨끗이 씻은 어미 구피 어항에 구피를 넣어주고 바닥에 떨어진 물 달팽이를 주워서 물 달팽이만 따로 분리해서 살게 했습니다. 계속 어항에서 살아왔기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항에 구피 먹이를 넣어줄 때 물 달팽이도 같이 먹고 이렇게 빠른 시일에 왕성하게 번식한 것 같아요. 수반에 불의옥잠만 넣어주고 그늘에 놔뒀습니다. 그동안 마당에서 온도 조절기도 산소 공급기도 없이 구피가 잘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물달팽이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먹다 남은 구피먹이와 분비물로 어항물이 더러워지는데 물달팽이는 구피가 먹고 남은 먹이도 먹고 끔찍하지만 죽은 구피 사체도 먹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긴 했지만 물달팽이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하게 가장 평범한 것이 좋음을 다시금 경험했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빨리도 너무 느리게도 아닌 적당히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가시는 하루 되어요. 감사합니다.